연락봉 따위 조지훈 씨. 이분이 아 은근히 이 근육의 소유자예요. 말라가지고 그래서 또 옛날에 그 태국의 그 옹박을 그 따라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무술 실력도 상당합니다. 참고적으로 네 케빈 네 2단계 탈락. 그럼요. 조지훈 여보세요. 2단계 탈락. 네, 네. 2단계에서 탈락한다에 10표 걸겠습니다. 조지훈 조지훈 연락봉 따위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지훈 조지훈은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두 번째 칸. 두 번째 칸 탈락이고. 정확히. 그 다음에 케빈은. 네. 세 번째 거. 세 번째. 예. 준비. 출발. 나이 38살의 개그 콘서트 역사. 자, 여기서 덜컹하죠. 덜컹. 오. 여기서 잡아야 돼요. 여기서 잡아야 돼요. 와. 역시 노익장이야. 자,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거의 뛰어넘어야죠. 좋아, 좋아! 좋다! 제가 이상들이 두 번째 칸. 이상영 씨가 두 번째 칸에 탈락한다. 네. 얘기를 했거든요. 자, 첫 번째 칸이죠. 저 그 다음 두 번째 칸이에요. 근데 안정적인데요? 뛰어야 돼요. 뛰어야 돼요. 아, 아 뛰고 싶죠. 아직 못 뛰어요. 뛰어야 돼요. 못 뛴다니까요? 쳐보세요. 못 뛴다니까요? 쳐보세요. 역시 정확해요. 그것이 가능한가요? MC 이창명한 드림팀에 있어서 귀신이에요. 개그 콘서트 드림팀 조지훈 2단계 탈락. 다음 케빈.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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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하의 자존심 케빈 준비 출발. 자 시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. 자 두 번째 장애물 세 번째 칸 잘 보십시오. 자 갑니다. 긴장해야죠? 긴장해야죠? 잡아줘야죠. 잡아줘야죠. 잡았어요. 여기서 가야 돼요. 케빈, 제발. 오케이. 자, 조금만 속력을 내야 됩니다, 케빈. 세 번째 칸 잘 보십시오. 세 번째 칸. 자, 케빈. 그렇죠. 뛰어야 돼요. 자, 저렇게 앉아버리면 앉으면 안 되는데. 자, 괜찮아요. 저 보세요. 저 두 번째. 괜찮아요. 저 보세요. 저 두 번째. 저기. 이제 세 번째가 저기거든요. 케빈은. 네. 세 번째. 세 번째. 저기 이제 세 번째가 저기거든요. 저 보세요. 이거 저 보세요. 최하 케빈 2단계에서 탈락. 파이팅! 파이팅! 이어지는 경기에서 개그 드림팀의 김대성 어이없게 1단계 탈락. 제국의 아이들의 정을 짊어져 2단계에서 탈락했다. 과연 장애물을 정복할 첫 번째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? 원고 빌라자! 원고 이제 드림팀에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. 아니 제 1단계는 잘하면 통과될 수 있어. 나 1단계 떨어진다. 1단계는 된다는데 우린. 출발! 출발! 자 원고. 자 내려가죠. 내려가죠. 그렇죠. 그렇죠. 여기서 잡았어요. 잡았어요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달려고. 달려고. 너무 많이 저기 저 바운스가 너무 많이. 1단계 성공했습니다. 이제 2단계 탈락이에요. 2단계 탈락이에요. 1단계는 달려고 한 거고 2단계는 이제 긴장이 풀려서 죽어요. 2단계 탈락할 거예요. 예. 아니야. 한 거 넘어갈 것 같아요. 잘하실 것 같아요. 오! 오! 잘해요. 잘해요. 원구 잘해요. 나인틴 잘하고 있어요. 원구. 자 원구. 오. 오. 자 원구. 오. 뭐가 이게 무슨 폭발이 일어납니다. 원구 지금 누구야? 자 왜 저렇게 하는지 아세요? 몰라요. 다이려고. 다이려. 자 드림팀 좀비 원구. 자. UFC에 좀비가 있다면 드림팀에도 좀비가 있다. 좀비가 있다면 드림팀에도 좀비가 있다. 자 원구 여기서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야 돼. 네, 세탁해야 돼. 세탁. 자 세탁기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잘한다. 자 드럼 세탁기로 들어가요. 다시 원구로 나옵니다. 아 저렇게 한번 돌면 못 나오는데. 자 지금 엉망진창으로 잘하고 있어요. 야 저분은 자 거의 뭐 세탁인데요. 아 저건 드럼 세탁기에요? 예 세탁이요. 아 일부 씻으려고 그런 거지. 일부 제가 씻으려고 그런 거야. 씻으려고. 여러분 좀 전에 머드 잔뜩 묻었잖아요. 나오